아이폰 16 시리즈의 출시 색상에 대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 민치권은 트위터를 통해 아이폰 16 시리즈의 색상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두 가지 색상이 기존 두 가지 색상을 대체합니다. 먼저 아이폰 16과 아이폰 16 플러스는 블랙, 그린, 핑크, 블루, 화이트입니다. 아이폰 15의 색상은 블랙, 그린, 핑크, 블루, 옐로로, 옐로 색상이 화이트 색상으로 대체됩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화이트 색상이 돌아왔고, 또 파스텔톤의 무광 핑크, 블루, 그린이 평가가 괜찮았기 때문에 이번 목록대로 출시가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색상 라인업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다만 실제 출시되는 마케팅명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과거 아이폰 13 시리즈에서 화이트 색상을 스타라이트로 출시했던 것과 같이 실제 출시 네이밍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 맥스로 블랙, 화이트, 그레이, 로즈입니다. 지난 아이폰 15 프로의 출시 색상이 블랙, 화이트, 내추럴 블루로 블루 색상이 로즈 색상으로 대체됩니다. 중국 소식통에서 계속해서 로즈 색상이 출시될 거라 언급했었는데 로즈 색상이 반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블루 색상도 실물은 정말 괜찮은 색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블랙, 화이트, 내추럴보다 선호되는 색상은 아니다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라 그런지 1년 만에 빠르게 대체됩니다. 티타늄 소재 특성상 좋게 말하면 차분한 색상들, 나쁘게 말하면 칙칙한 색상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로즈 색상이 출시된다면 비교적 밝은 색상이 출시됩니다. 올해 아이폰 16 프로의 티타늄은 측면 티타늄 프레임이 무광이 아닌 유광 처리를 한다는 루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폰 14 프로와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레이 색상은 네이밍은 그레이지만 15 프로의 내추럴 색상과 같은 색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명기자 에반 블라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올해 삼성전자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제품들의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출시할 제품은 갤럭시 북 4 엣지, 갤럭시 북 4 엣지 프로, 갤럭시 버즈 3, 갤럭시 버즈 3 프로, 갤럭시 링, 갤럭시 워치 펜 에디션, 갤럭시 워치 7, 갤럭시 워치 7 울트라, 갤럭시 Z 플립 6, 갤럭시 Z 폴드 6입니다. 이 중에서 갤럭시 북 4 엣지가 출시되었고, 갤럭시 북 4 엣지 프로는 스냅드래곤 엘리트를 탑재한 제품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안드로이드 헤드라인의 보도를 통해 SM-X828과 SM-X926, 갤럭시 탭 S10 플러스와 갤럭시 탭 S10 울트라의 모델 넘버가 발견되어 갤럭시 탭 S10 시리즈가 곧 출시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번 출시 목록에는 갤럭시 탭 S10 시리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 갤럭시 탭 S 시리즈는 1년 반 주기로 출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기가 이어진다면 2025년 상반기에 출시가 되겠죠. 과연 이번 하반기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탭 S10이 공개가 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폰 16의 출시 색상과 삼성전자 출시 기기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